정상급 대중음악인들이 모인 음악 페스티벌이 광주 사직공원에서 이틀 동안 펼쳐졌습니다. 추억의 LP 음반들을 만나볼 수 있는 레코드 페어도 함께 열려서 음악 팬들을 사로잡았습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라이브의 황제, 영원한 어린 왕자가 광주의 가을밤을 화려하게 열었습니다. 감성과 열정이 넘치는 무대에 청중들은 환호로 답했습니다. 지난해까지 열렸던 사직 포크 음악제가 장르의 한계를 깨고 진화한 사운드파크 페스티벌, 재즈와 팝, 모던락 등 다양한 분야의 정상급 뮤지션들로 채워졌습니다. 또 광주음악산업진흥센터를 거쳐간 신예들도 수준 높은 기량을 선보였습니다. 굉장히 색다르고요. 이런 공연은 제가 처음인데 되게 흥겹고 아이들도 되게 좋아해서 되게 뜻깊은 공연인 것 같아요. 지방에서는 드물게 유료 축제를 시도했는데도 일찌감치 사전 예매 티켓이 동날 정도로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사직공원에서 이렇게 공연이 열리는 줄 처음 알았고요. 앞으로도 이런 장소에서 좀 재밌는 공연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보기 힘들어진 추억의 LP 음반들과 음향 장비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페스티벌과 함께 열린 레코드 페어도 음악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광주의 포크 역사를 엿볼 수 있는 자리도 마련됐고 광주 출장가를 만든 법능 스님의 특별 앨범도 선을 보였습니다. 이런데 와보니까 좀 신기하기도 하고 좀 음악에 대해서 잘 몰라서 여기서 또 많이 배우기도 하고. 가을의 초입을 멋지게 장식한 사운드파크 페스티벌이 문화도시 광주의 명품 브랜드로 자리 잡을지 음악 팬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